족보 오늘 또 이어집니다. 예, 솔로몬으로부터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이름과 그리고 포로기 7대까지 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 세상은 다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 예,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예, 구속사의 줄기는 멈추지 않는다. 그 얘기가 오늘 족보의 이름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로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리아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사할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바데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리오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리오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같이 읽겠습니다.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예. 발음이 잘 안 되죠? 경찰청창살. 예.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오늘 예.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예, 구속사의 강물에 비친 메시아 주님의 얼굴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세상에 얹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돌면 팬데믹 영향받고 경제공황 나면 영향받습니다 쓰나미 오고 그리고 기상이변 오면 영향받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서려던 이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과 테러가 일어나면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혼자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고 이 세상에 정글과 같은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제국들이 일어나서 바벨탑을 쌓듯이 그들의 제국을 이루고 또 그들의 욕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룡처럼 일어설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기에 피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향을 한편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 되면 하나님의 일도 못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잘 되는 일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우리는 규정된다, 설명된다, 해명된다 그런 것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삶이 그런 줄 알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거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세상에서 자녀들 등록금 줄 때 등록금을 못 주게 될 때에도 아멘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이 믿음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견뎠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서 애워싸임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또 질병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일이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분명하게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 교회 갔다 오다가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오다가 머리 깨지게 된 거 감사합니다. 예? 투전판에 갔다가 머리 깨진 게 아니고요. 예? 옆집 사람하고 싸움하다가 머리 깨진 거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갔다 오다가 머리 깨진 거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 갔다 오다가 차 긁어가지고 손해 난 적도 있으시죠? 예, 그럴 때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못난 인생 예배 갔다 오다가 차 긁게 된 거 감사합니다. 예. 안 그러면 인생 동안 영혼 스크래치 나고 살았을 건데 예, 예배 드리면서 차 긁히고 그래서 손해 나도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면 차 긁혀가지고 보험료 좀 올라가고 뭐 이것 조금 했다고 시험 들었어. 시험은 그런데 쓰는 말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런데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곁에 있으리라. 나의 오른손에 새기고 너를 붙들어 주리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건져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의 눈앞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너를 안위하고 또 너에게 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 하시는 그 이야기가 우리 성경의 이야기이고 또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믿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예, 개업 예배 드리고 시작했는데 쪽박 참으면 어떡하지? 예, 어떡하긴 어떡해요? 할렐루야이죠. 예,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나 우리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결기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는 달려가고 있다. 마귀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비 오면 울었다가 해 뜨면 웃는 사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정결한 하나님 예배자인 사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다 전 구간을 달리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짧은 구간들을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퍼즐 조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의 돌로 그러나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한 돌로 벽돌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함께 붙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디아스포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좋은 교회가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들을 우리가 더 세우려고 애를 쓰고 멀어진 이들을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고 세워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구간에는 누가 서야 될까?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이어서 복음 사역의 계승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고 반드시 준비되고 결기 있게 그리고 더욱 귀하게 이 일을 해가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해요? 네, 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려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믿음의 꼴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 자기는 자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흔들리니까 청춘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는 거예요. 돈으로라도 살아. 네? 주일 예배 오늘은 뭐 시험이 있어서 안 되고요. 오늘은 뭐 축구 시합이 있어서 안 되고 안 되고요. 그러면 예, 그래도 네가 예배 드린다면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300유로씩 줄게. 그죠? 먹고 죽을 애도 없으시죠? 네. 아들의 딸의 믿음을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녀들의 얼굴에 득의 미소가 피고 있습니다. 야, 돈 벌었네. 네. 엄마, 난 오늘 이상하게 예배 가기가 싫은걸? 그러든지 말든지 네. 딜을 하든지 말든지 그죠? 네. 사사기에 보니까 미가와 미가의 엄마가 어때요? 자기 집에 있는 그 물건이 없어졌다가 아들이 훔쳐간 걸 아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 줄 알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킨다면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냐 저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것은 믿음의 대를 계승해 가는 거예요. 부모가, 저희 부모님도 장로 권사님 아닙니까? 신학교 가면요, 성골과 진골이 있어요. 성골은 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목회자. 그것도, 잘 성공하신 목회자. 그래서 성골이라고 불러요. 성골이라고. 우리 그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가 제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성골이에요. 성골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아버지 목양실에 그 교회 가면 목사님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가지고 올라가면 제일 위층에 천장이 이렇게 열리는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방에서 자기 거기서 시험 준비했다고. 그럼 애들이 재수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명에 9명은 신학생들은 등록금을 제때 못 내요. 그래서 항상 후기 등록 기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죠. 장학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줘야 되는데 다 못 주니까 무슨 미국 사람 이름이 붙어있는 뭔 5만 넘은 장학금들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 무슨 뭐 누구 장학금 누구 장학금 그리고도 장학금 갖고 되지도 않죠. 저희 때는 기숙사 식당에 밥이 300원씩이었습니다. 300원. 300원 가지고 택도 없었어요. 그때 짜장면이 한 1,000원 되지 않았을까요? 짜장면이 한 1,000원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기숙사에는 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짬밥에 국에 반찬 몇 가지 해가지고 하는데 돈을 깎고 이걸 다 받느냐 이걸 다 받느냐 해서 300원씩 했는데 예, 그것도 낼 사람 그것도 300원씩 먹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누가 이제 고추장을 볶은 고추장을 가지고 오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쫙 몰리는 거예요. 쫙 몰려. 예, 볶은 고추장 퍼가지고 예, 같이 이렇게 먹고 한 번은 예, 주말에 시골에 갔다 온 친구가 갔다 왔어요. 근데 테이블에다가 뭘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 플라스틱 컵에다가 이렇게 뭘 담았는데 그 방에 있는 애가 딱 오더니 얘 또 꿀 가져왔구나. 근데 그걸 갖고 팍 마셔버렸는데 그게 이제 빨래하려고 퐁퐁을 담아놓은 거였어요. 예. 퐁퐁 왜 그 세제에 네, 꿀 같아요. 이게 담겨져 있으니까. 해갖고 확 먹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면장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양치질을 하니까 막 거품이 거품이 막 위장 청소가 막 되는 거죠. 네. 대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죠. 저희 교회 그때 인턴으로 잠깐 왔었던 주희은 전도사, 지금 이제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애가 둘이고 그런데 그 아빠가 저의 동기거든요. 동생이 8명이었어요. 8명. 아버지는 저 시골에서 늦게 공무원하다가 늦게 부름받아서 목회하셔가지고 그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뭐 그 8명을 공부를 시킬 뭐 전혀 능력이 안 되세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큰 아들이거든요. 이제 큰 형이고 큰 오빠고요. 그래서 그 밑에 동생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시장에 가서 김 팔고 뭐 팔고 다 그랬어요. 저도 그 화곡동 시장에 같이 김 팔러 같이 나가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제가 애틀랜타 집회를 갔더니 어떤 멋지게 생긴 미인 부인이 와서 저한테 다소곳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미인을 본 적이 없는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 제가 주기철 목사님 동생입니다. 아 그래?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집안 형제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예. 그랬더니 공부 다 하고 스튜디오스 하다가 미국에 와서 그러면서 신학 공부도 해서 파트타임으로 전도사도 하고 남편은 사업하고 그러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옛날 생각이 나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하고 같이 자취도 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 양말 누가 신었지? 양말 분명히 빨아서 여기다 놨는데 그러면은 세 명이 같이 있었는데 네가 신었어, 네가 신었어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여러분은 서울 사대문 안에서 두려움 없이 마차 타고 다녔던 분들은 어느 시절 이야기인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고 정근 같은 믿음이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장로, 권사,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나가고 그리고 이제 믿음에서도 버리고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 또 믿음이 계승되지 않고 선교사 자녀들이 계승되지 않고 어릴 때는 나도 선교사 할 거야 그랬던 애들이 전부 다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지난번에 윤관진 박사 와가지고 정말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은혜 많이 받고 저도 그 아버지를 알고 그도 알지만 저도 많이 울었어요. 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 생각이 돼서 그런데 그렇게 카메룬에서 자라고 그래가지고도 한국에 가서 이제 불어권에서 있었기 연대 불문과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부모 떠나 혼자 있으면서 매일 이태원이 아니라 홍대 앞에 가서 술 먹고 클럽에 가서 놀았대잖아요. 처음에 해방감에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 그늘 아래 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서 아우리치들을 통해서도 영혼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투자하고 공을 들여야 믿음에서 서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역대기가 이 빼앗긴 나라를 잃어버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느니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를 기다리면서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에 계승의 이름들을 여기다가 하나하나 아라리 적어놓는 거예요. 거기에는 라합도 있고 그 다음에 바세바의 이름도 있고 여러 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웠던 이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계승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이름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그 계승의 바통을 이어갔던 사람들을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한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 뭡니까? 그의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느냐? 그거 하나 확인하면은 계승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다시 바꾸면 복음 DNA가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서 내가 산 돌로서 활성화되어 있느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이고 내 마음에 정보나 지식으로 남아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있고 활성화된 믿음으로. 제 메일에 가끔 옵니다. 이런저런 계정들 있잖아요, 등록한. 네? 그런데 당신의 계정은 이제 비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없어집니다. 그런 게 여러분도 오죠? 예. 성령께서 올 거예요. 네 천국 계좌는 비활성화되었다. 하도 소식이 없어서 이제 당신 구좌 없앱니다. 예. 이름은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내게서 멀어져 가라. 그런 메일이 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그럴까 봐. 그래요. 그런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계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비바람이 심하게 한국에도 불어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만의 지진이 엄청나게 휩쓸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었던 대만이 이제 지진 내진 설계가 된 건물들을 세우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뽑히고 금방 넘어져 버릴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러나 헤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위에 뿌리 내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활성화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습관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온라인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당신 계좌는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메일이 곧 올 거고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 메일 열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담되니까 메일 열어보지 않아요. 그렇죠? 나눔하는데 나눔이 더 이상 싫어지면요, 읽지 않아요. 읽지 않음이 표시되어 있는 몇 사람 짐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예, 단톡방에 누가 안 읽는가 분명히 알아요. 이 사람 안 읽을 거야.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 받고 피해의식만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예,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으면 돼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복음 사역자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흘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승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계승을 하는 데 있어서 역대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백성,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민, 길가에 있는 돌멩이로도 선택된 백성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세상의 제국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아마 세상 나라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이 기억한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빼앗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느부갓네살 왕도 아수에로도 어떤 경우에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대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성소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복음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우리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하나님 예배자인가. 이 두 가지가 있다면 계승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서 멀어진 심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점차 기둥 뒤나 안 보이는 데나. 그래서 제가 예배당 뒤에 앉아있는 의자, 뒤에 앉아있는 분 계신데 다른 사연 때문에. 그러죠? 그 벽에 붙은 의자들 제가 다 떼게 하는 거예요. 저 2층에서도 벽에 붙은 의자들 다 떼게 하는 거예요. 벽에 붙어서 머리 기대고 있다가 이제 점차 예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요. 소예배실 밖에서 유모차 끌고 이렇게 다니다가 멀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뭐 뒤에 앉았거나 유모차 끌었다고 멀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앞에 자리에도 앉으세요, 1층에도 내려오세요 라고 권유하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조건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말자고. 예배가 졸리기 시작하면 그건 피곤했거나 어제 야근을 했거나 출장을 했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일 수도 있지만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일 수도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운전을 하는데 자꾸 졸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각도로 점검해야 봐야 됩니다.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곧. 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서 졸면서도 잘해. 오케이. 그런 사람들이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졸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마음에서 멀어지고 실증이 나기 시작한다. 그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계승은 거기에서 끝날 겁니다. 계승은 거기에서 그 대에서 끝날 거예요. 그 자녀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마음교회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새벽 안 할 때는 성도들이 한마음교회 들어와서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다는 아닐 거예요. 끝까지도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새벽을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그냥 지명방어전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깨어있고 넉넉하게 활성화된 믿음으로 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 계승을 하면서 이제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부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에서 남왕국, 북왕국이 나뉘어지면서, 그렇죠? 북왕국 열지파와 유다지파, 베냐민지파가 나누어지면서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이 이어지죠.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의 왕조로 갑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건 쿠데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줄기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북왕국은요, 계승에서 실패한 거예요. 계승이 계속 끊어져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뿌리를 이어가요. 하나님의 열심은 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원하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활주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왕국의 왕들에게도 다 훌륭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범죄하고 또 중간중간 불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줄기, 메시아의 뿌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지켜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관을 씌워줘 보고 기름을 부어줘 보고 그 다음에 손에 호를 쥐어줘 봤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맺으시고, 예,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지만 어느 그 미국에서 나온 책에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CEO 에타제. 독일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제가 샀었는데 예수님을 그러니까 회사들이 있으면 CEO들이 이 사무실이 있는 층이 있잖아요. 예. 그걸 CEO 에타제. 말이 막 섞였네요. 근데 예. 예수님을 CEO로 모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그 밑에 새끼 관리자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게 역대기예요. 역대기. 네.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이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예, 이 신명기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이스라엘 역사라면 역대기는 이미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없구나. 그러면 진정한 왕이신 우리 메시아, 구주를 기다린다. 그 족보가 바로 이 역대기의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이후에도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세스바살과 스룹바벨과 그리고 하나냐와 그와 같은 이제 포로기의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진실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칠 때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출신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유대인처럼 집시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떠돌이 인생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서러웠겠습니까? 중국 식당에 가도 무시당할 거고요. 어느 식당에 가도 저 돈 안 내고 튀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를 의심할 거고요. 우리를 신용을 주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디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몫은 없고 우리 자녀들이 설 땅은 없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식민지 경험했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것도 순혈로 같은 피가 완전히 섞인, 완전히 하나의 피인 그런 형제들끼리의 동족상잔 치렀잖아요. 우리가 나라 잃고 떠돌이가 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높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 완전히 적화, 제가 뭐 이런 말을 잘 안 하지만 오랜만에 쓰네요. 적화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았다고요. 여러분, 높았다고요. 구소련 지역에 가면은 지금 탄자 붙은데 보면 다 러시아 말 쓰잖아요. 지금도요. 공부한 사람들은 다 러시아 말 써요. 우즈벡, 카자흐, 그 다음에 무슨 타직, 키르키즈, 탄자 붙은 나라들.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무슬림이고 또 언어로는 러시아어 쓰고요. 아주 착잡해요,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들이 실크로드, 비단 실크 왔다 갔다 했다는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가서 뭐 볼거리라고 보는 게 모스크예요, 모스크. 저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맨날 모스크가 그게 무슨 관광지예요. 그들의 정체성이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때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으면서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착잡해요. 여러분, 발칸반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 유구한 역사, 그러나 그들이 내전과 분열과 전쟁과 아픔과 그리고 공산주의가 한번 쓸고 가면서 있었던 처참한 그런 자의식들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순도 높은 복음의 말씀, 복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야 하고 우리의 자녀에게 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이 복음을 주기,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너무나 잘하고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곳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지금 좀 어렵다고요? 그래도 성공했어요. 예. 여러분은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자녀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상에 믿음을 이어가기에는 너무나 좋은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회를 그냥 놓치시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큰 책망이 있을 거예요. 한마음교회 같이 복음만을 위해서 있는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회를 결정적으로 가졌는데 그냥 조금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교회 금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조금 하다가 사역하는데 옆에 암흑의 집사 때문에 조금 시험 들어서 그래서 못했다고요? 그 얘기가 하나님 앞에 통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가면 엄청나게 책망 받을 거예요. 우리는 계승의 호기를 맞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못하면 세상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못하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이 구현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계승의 모델이 뭐예요? 복음의 생명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깨어있는 그것만 조건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승하신다. 역대기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열고 복음의 실크로드를 열고 그래서 우리는 계승을 해야 한다. 울더라도 뿌리고 그리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할렐루야. 예, 갈수록 이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고 폐기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들이 온전한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 모델의, 그 계승의 모델로서 다윗과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계승의 모델입니다.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그 광야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계승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그 패러다임을 이루고 계승에 성공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허물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불꽃 같은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계승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 뭐 다윗과 솔로몬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는 누가 있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늘의 모형을 가지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누가 있었나요? 솔로몬과 후람 아비가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닌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 예배를 꽃피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계승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양육을 하는 것은 바로 그 계승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자꾸 조건을 다음 21기 제자반 험악하겠다. 3개월간 큐티하고 하루라도 빠지면 그렇게 해서 복음 생명이 살아있는 계승을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가는 거예요. 이번에 12명 세웠는데 1년 지나니까 6명 안 하고 2년 지나니까 3명 남고 3년 지나니까 2명 남고 4년 지나니까 1명 남고 5년 지나니까 다 끊어지면 어떡하지? 계승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니냐고요. 예.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책망받지 않을까요? 너는 싹꾼이야, 가짜야. 네 안에 생명이 없던 것은 아니었니? 그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승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계승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맥가브람 박사가 교회 성장학자예요. 한국교회에 80년대 오셔가지고 모퉁이 보면서 오, 교회다. 모퉁이 가니까 오, 교회다. 그리고 기뻐해서. 그분은 교회 성장학자였으니까 그래요. 한국교회 성장은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정말 이상한 세상이었어요. 이상한 세상이에요. 중국집 아래에 교회 있고 당구장 위층에 교회 있고요. 예? 그렇잖아요. 순대국집 옆에 교회 있고 그랬습니다. 빌딩마다 다 개척교회들이 들어서고 한강이 저녁에 한강 이쪽에서 한강 다리에서 보면요. 한강 저편이 다 빨갰어요. 교회 종탑이 전부 다 빨갛게 있어가지고. 맥가브람 박사는 그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던 한국 맞아? 은행 빚이 있던 한국 맞아?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전부 다 남자들은 이게 장죽에다가 담배가 찌들고 찌들어가지고 니코틴에 찌들고 화주에 찌들고 아편에 찌들고 남자 젊은이들은 거의 다 둘에 하나 폐결에 걸려가지고 있고요. 여자들은 이름도 없고 정말 처참한 자의식에 그 땅에 복음이 심어지고 그런데도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 다쳐진 조선의 마음을 생각했던 그 나라가 어느 날 보니까 한강 이쪽에서 보니까 전부 다 교회 십자가 그걸 가지고 또 뭐 어떻다고 어떻다고 비난하는 소리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길거리마다 하면서 좋아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고 먹고 살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계승해서 실패한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게 여기에 역대기에 이름을 몇 명씩 적었습니까? 한 명씩밖에 안 적었다고요. 여러분 DNA는 살아서 이어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DNA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승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겠습니다. 그 예배의 영이 전염되기를 바라고요. 그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메가처치가 아닙니다. 디아스포라에서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도 높은 하나님 예배자 그리고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 영적 습관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활주로를 타라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주님 앞에 이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